자, 27번 문제 맞았죠? 27번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돼? 밑에 거 먼저 읽은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거라는 게 요약 문장이 나왔죠. 요약 문장이라는 것은 또 뭐야? 뭐에 대한 글이냐지.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이냐. 주제, 그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른 거. 밑에 글에서 뭐가 나왔어요? 자, 뭔가? Using the expression. 자, pump framing이죠. Framing. 기폭제, 경기 부양에 대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 언제? As a description. Public work project. 자, 경기, 대중이 일하는 프로젝트. 에 대한 묘사죠? 묘사로서 경기 부양책을 표현함으로써 자, 이 작가가 함축하는 건 뭐냐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펌핑 프레임, 프라이밍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거지? 그럼 펌핑 프라이밍만 알면 되겠네요? 펌핑 프라이밍 단어라 하면 뭐 경기 부양책이죠? 자, 그럼 문장 처음에 보니까 The idea of public work project라는 게 공공사업이죠? 자, 공공사업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나라에서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는 건 뭐야? 뭐 하려고 하죠? 직업을 창출하려고도 하고 두 개가 나왔죠. 뭡니까? 경기 부양하려고 한다는 거지. 아, 이 글은 뭐 되구나? 공공사업이 뭐다? 직업 창출과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이구나. 됐어요? 논설문이죠? 아, 설명문이지, 설명문. 설명문이고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문장에 보니까 at first가 있지. 됐니? 그럼 at first에다 동그라미. 자, at first가 나왔으면 second이 있을 것이고요. third가 있을 건데 그 밑에 문장은 다 잘라버렸죠. 됐어? 다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은 at first 밑에는 뭐야? 설명의 문장이고 위에는 뭐다? 주제의 문장이라는 거지. 그러면 밑에는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자, 이 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답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거지. 자, 문장에서 자, at first가 있으니까 여기는 예시 문장이겠다. 하나, 둘, 셋, 예시 문장이겠죠? 위에 문장을 읽어보니까 뭐야? 자, idea of public work project,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야. creating job, 직업을 창출하는 것과 자, pumping, 자, priming, 경기 부양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만 읽어도 답이 나오겠지? 아니면 아래만 읽어도 답이 나오겠죠? 봅시다.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뭐란 겁니까? 예방의 장치죠? 또 뭐야? 디프레션. 경기 하강에 대한, 하강을 컨트롤하는, 하거나 아니면 이걸 예방하는 차원의 장치로서의 공공사업이죠? 자, 이런 것은 뭔 수단으로서 계획됐다는 거지. 됐어요? 뭔 수단이야? 직업을 만들어내자. 자, 직업에 대한 기회. 자, 또 계속 설명이야. 영어는 설명 설명이니까 뭐야? 직업이 없는 사람들과. 그죠? 이 예제는 또 어디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아, 이건 디자인 되었구나. 뭐 때문에? 자, 경기 부양의 장치로 됐구나. 뭐 하려고요? 또 2가 또 나왔죠? 비즈니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 비즈니스가 어떻게 하는 것을? 자, 이거 봐. 이건 에이드야. 비즈니스가 회생하도록. 됐니? 자, 여기는 도와주는 장치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에이드가 다시 타동사야. 그래서 사업을 회생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 이렇게 하겠지. 됐어요? 1933년까지 The Number of, 동그라미. 자, 이게 The Number of가 주어져? 자, 실업자의 이런 수가 여기 도달했습니다. 알겠죠? 우리 reach는 뭐로 배웠어요? 타동사로 배웠죠? 근데 이건 또 자동사가 있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뭐에 도착하다 이렇게 뭐뭐에 도착 13만 명까지 도착했습니다. 나가 내가 어디에 집에 도착하다 할 때는 reach는 항상 타동사야. at을 쓰는 게 아니고 근데 reach도 무슨 동사가 있다?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뭐뭐에 도착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at을 쓰지 말라고, 알겠죠? 근데 자, 대략 어디까지에 도달했다. 이런 건 의미합니다. 뭘? 약 5,900만 명의 사람들이죠.
자, 이게 어떻게 그 국가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뭐 없다. 자, 서포트의 어떻게 수단이 없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자, 다이렉트 룰라이프야. 룰라이프는 뭔가 어떻게 구제죠. 직접적인 구제. 자, 뭐야? 돈이나 음식의 형태로서의 직접적인 구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자, 만들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자, 혜택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뭐의 혜택자야? 자, 정부의 자선, 정부의 사업에 혜택자가 되었습니다. In order to 여기다 별표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스티그마 오명을 어떻게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자 뭐합니까?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죠. 여기 뭐가 생략돼서 to가 생략됐죠. In order to remove하고 restore하고 연결된 거죠. 자, 뭘 회생시키긴다? 실업자. 자, 이봐. 여기는 이렇게 묶어. 구문이다. 자, 회생. In order to remove the 오명을 제거하고 회생시키기 위해서, restore 하기 위해서. 뭘 restore 한다? 어느 정도의 이런 어떻게, respectability, 존경심. 자, some major. 알겠어요? Some measure. 어느 정도까지 암기하세요. 알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체면을 리스토어하기 위해서 이 말이야. 그리고 뭘 리스토어하기 위해서? 인간의 디그니티를 자 위험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지. 그럼 여기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뭐야? 부사구죠? 자, 더 플러스 뭐예요? 형용사죠? 무슨 취급? 복수명사 취급. 그러니까 고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과 이런 것을 리스토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 문장만 없어 해석이 더 빠르겠죠? 자, 이런 계획은 이래서 장치되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떻게 스폰스된 워크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디바이스 장치되었다는 거죠? 이 정부의 워크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 자, 개인 산업이, 개인 산업은 어떻게, 자, 제공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제공할 수 없는 이런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고용됐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요. 지금까지, 자, 이렇게 오명을 벗기고 개인의 위험성이나 이런 체면을 존중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실업자들에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계획이라는 것은 이 계획이 뭐예요? The idea of a public work죠. Public work죠. Public work project야. 공공사업이야. 말하고요.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은 이렇게 디바이스 장착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정부의 지원의 일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알겠지? 자, 이런 워크 프로젝트라는 것은 뭐냐? 개인의 사업은, 자, 이렇게 개인의 사업이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여기 무슨 격? 목적 격. 프로젝트를 할 수 없다는 거지. 됐어요? 자, 모르면 모르겠다.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이런 것들은 또한, 자, stimulate, 자극합니다. 뭘? 생산을 더 활력화시키고요. 비즈니스의 활동을 어떻게? 살아나게 합니다. 리바이브하게 합니다. 라는 문장이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지. 이것은 at first부터 뭐야? 지원책이었죠. 잘 봐요. 글의 이제 글의 핵심을 볼게. 자, 글을 보니까 공공사업이란 게 나왔지. 자,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냐? 정부의 공공사업에 대한 글이다. 공공사업은 어떤 것을 하느냐? 자, 직업을 창출하고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The employer들에게, 실업자들에게.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라는 예시가 나와 있는 문장이지. 됐지? 예시는 뭐다? 직접적인 구제도 하고요. 돈을 주거나 음식을 주거나. 됐어?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체면을 우리가 손상하지 않게끔 해준다 이거지. 이런 건 개인 사업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또한 또 뭐 해준다고요? 생산성을 우리가 가속화시키고 비즈니스를 더 활력하게 한다는 거지. 됐죠? 이건 다 이해시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 문장의 요약을 보니까 By using the expression,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경기 부양책이라는 거. 여기 봐. 근데 봐. Priming이라는 것은 뭐냐면 Priming이라는 것은 기폭제야. 기폭제를 뭔가의 그 우리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기폭제지요. 거기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이게 기폭제지요. 이게 기폭제를 펌핑하는 거야. 바람을 넣는 거지. 자, 이거 기폭제를 펌핑한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뭐에 대해서 퍼블릭 워크 프로젝트의 어떻게 디스크립션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 이 작가가 의도한 건 뭐냐 그랬죠? 그럼 이거 단어만 잘 알면요 이 문제는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쉬웠다는 거야. 이니셜이라는 게 어떻게 기폭이죠. 처음이잖아. 알겠어? 자, 여기 단어 하나만 알면 돼요. 처음에 어떻게 이런 임페터스 추진력을 제공해 주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첫 번째 어떻게 추진력을 제공해 준다 이런 뜻이겠지. 이건 무슨 싸움이에요? 해석의 싸움이 아니라 그죠? 여긴 단어 싸움을 요약을 물어본 거네요. 다 읽어놨는데 임페터스라는 추진력을 모르면 이니셜이라는 최초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 문장을 풀어갈 수가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글이냐는 주제라는 문장과 제목 단어의 싸움까지 같이 준 거죠. 됐어? 근데 이제 좀 쉬웠던 거는 왜 우리가 좀 쉬웠냐면 자 그것은 어떻게 쓸모가 없다. 자 인간의 존엄성을 낮췄다. 말도 안 되는 건 이거라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자 돈을 퍼붓는다. 어떻게 하수구에다가 막 낭비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아니니까 이게 답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알면 두 가지로 풀어갈 수도 있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다 이거죠.